안녕하세요, 정옥쌤입니다. 오늘은 이 페트병 그리고 이 모터를 이용해서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트병과 모터 이용해서 진공 청소기를 만든다는 것좀 신기하고 재미있겠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페트병을 준비하고요. 칼을 이용해서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줘야 돼요. 반을 잘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할때좀 위험하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게요. 친구들이 한다면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됩니다. 됐죠? 반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 잘린 이 페트병에 이 모터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가 딱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뭘로 만드냐면 이 종이 접시로 만들 겁니다. 이 종이 접시로 만들 건데, 이 종이 접시로 어떻게 만드냐 보시면, 페트병 있죠? 이걸 딱 대고 페트병 모양 그대로 그려줍니다. 지금 이 그린 이 원보다 한 1cm에서 2cm 정도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한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중심을 잡아서 가위로 큰 원, 우리가 큰원 그린 거 있잖아요. 큰원 그린 거를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모터를 끼울 수 있는 자리를 여기다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딱 뒤에서 끼워서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칼 있죠? 칼로 중심에 십자 모양으로 칼로 잘라줍니다.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십자로 잘라서 구멍을 내주고, 그 다음에 가위로 이큰 테두리에다가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하나, 둘. 이 친구들이 자르기 싶은 만큼 자르시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입니다. 공기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연필로 구멍을 내줍니다. 뚫을 때는 손을 조심해서, 너무 크게 뚫어주면 그 구멍으로 다시 휴지 같은 게 다시 빠져나가니까, 적당한 크기로 구멍을 여러 개 이렇게 구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를 뒤에서 꽂아줍니다. 꽂아주는데 너무 뒤에 바싹 붙이면 나중에 이 자석을 자석 커넥터를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떼서 자석 커넥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 종이 접시 열고 모터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잘랐던 부분 있죠? 이걸 접어줘요, 안쪽으로. 이렇게 모양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테이프형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접시하고 테이프형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변 저항기를 이 페트병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시킬 때는 양면 테이프를 써도 되고 스카치 테이프를 써도 되고 이 고무밴드를 써도 됩니다. 고무밴드를 선생님은 선생님 이렇게 고무밴드를 이용을 해서 고무밴드를 이용을 해서 가변 저항기를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건전지도 붙여야 됩니다. 건전지를 붙이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커넥터를 가지고 건전지에 플러스, 이거 플러스가 있거든요. 플러스에다가 붙이고, 플러스에 딱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모터에 플러스 끝과 건전지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이 지금 프로펠러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플러스에서 건전지에 플러스, 건전지 플러스를 이 가변 저항기의 5에 붙입니다. 그다음에 가변 저항기의 마이너스하고 건전지의 플러스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걸 손을 돌리면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구멍으로 바람이 빠져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휴지를 여기 지금 건전지하고 워터 건전지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약해서 큰 휴지는 안 되고 가벼운 휴지만 돼요. 볼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지금 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를 이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밖으로 빼내면 이 페트병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되면서 이 페트병 이 입구로 주변에 있는 공기가 빨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데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먼지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전지하고 모터, 가변 저항기, 그 다음 페트병을 이용해서 간이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